지금 빨리 고양이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택시가 한 개도 안 잡히네. 눈 오는데 깎아오 마이크를 타고 가야 돼요. 일단 역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차 역에 도착했어요. 잘 찍은 줄 알았는데 잡음이 많아서 무슨 상황인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평소처럼 포인핸드를 보다가 애동이 같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바닐라 색깔의 애동이라서 바동이라고 부를게요. 아이는 보호소인 병원에 있었고 저와 치킨마요 그리고 백화래 집사는 힘을 모아서 이 아이를 구조하기로 했어요. 전화해보니 교통사고로 골반부터 다 부러졌고 설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원장님은 가망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뒷다리를 살리냐 마느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공고기관이 우리를 막았어요. 공고기관은 말 그대로 혹시나 주인이 나타날까봐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이 상태가 심각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호소에서 일찍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희처럼 구조하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절대절대로 내보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은 사실 한참 전에 사고가 나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 데려갔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보호소에 갖다 놨다고 해요. 그때부터 공고기간 2주가 붙어버렸고 하반신이 부서진 채 한 달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제를 할 테니까 밀착 케어를 해달라고 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바동이는 다행히 공고기간 때까지 살아남았고 크리스마스 날 대구에 살고 계신 소방관 감자님께서 공고기간이 끝난 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와주셨어요. 연휴라서 기차표도 없고 폭설까지 내리는 상황이어서 이 소방관 감자님이 없었더라면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불 꺼진 동물병원에 혼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치킨마요 집사는 바동이를 데리러 출발합니다. 미안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개냥이었나 봐. 귀 잘려있네. 엄마! 얘 낯을 안 가려. 안녕? 왜 이렇게 예뻐? 근데 감자님 집에 왜 저 밥솥이 있어? 있어. 이거 오늘 붙인 거 같은데? 아 그래? 너무 새 건데? 오늘 붙인 거 아니야? 아 으띠 집이랑 똑같아. 119 대원이에요. 옷은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 입혀가지고. 울지 마 너. 자꾸 울어. 자기 고양이 애기 때랑 똑같아. 생명은 지속적인데요. 생. 이 옷은 거기서 해주신 거죠? 네. 이 엉덩이 한참 만에. 꼬비 몸매네. 얘 진짜. 어 떨어. 고마워. 축 처져 있는 표정 아니야? 약간 나른한 표정. 근데 생각보다. 약간 동공반사가 느린 것 같지 않아? 약간 눈 계속 껍데기가 늦게 벗겨져. 다리는 안 부러졌는데? 아닌가? 그 끝에가 부러졌구나. 신나. 안동아 너도 똑같네. 뭔가 애동이가 똑같지 않아 이렇게. 봐봐 남이 섞었잖아. 야 너무 크긴 한데 이거. 이만한데. 안 줘도 될까? 응? 뭐가 소리 낸 거야? 얘 이거 안 와봐 먹을 건 거. 아 이거 양말이 아니라 옷이네? 응. 진짜 수면 양말 뜯어서 입힌 줄 알았어. 너가 예방을 잘 안 해. 너 나한테 입양 보내려고 지금. 다리가 저기 없었던가? 많이 다쳤던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 튀기. 이렇게 걸으면은 움직이자 그럼 최대한 그거 일자 김포공항에 끌린 것처럼 느낌이 안 나요. KTX 164 열차. 여기서 꼬리는 왜 저기 중간중간 상처? 나오고 스크래쳐도 하고 싶고.
이게 뭐야? 병아리야? 치워야 돼요. 너는 집이 지금 난리야. 이거 지금 알았다. 기다려. 기다리면 기다리면. 다이소에서 사온 것들인데, 요거는 걸어놓으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난감 오뚜기. 그리고 얘는 이렇게 주방에 걸어놓는 타월인데,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놓고 좀 바둥이 빵댕이 시킬 때마다 자주자주 빠르게 닦아주려고.